13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셀트리온과 홈앤쇼핑의 대결인데요. 저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네. 이영구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대국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호승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큰 반응을 드렸고요. 네. 상대팀의 주장을 퓨처스 일지명 선수가 꺾었습니다. 네. 정말 큰 판 이겼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조금은 편한 상태에서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택점이 없는 신진서 선수 그리고 홈앤쇼핑의 심재익 선수는 최근 기세가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내용도 좋고 그 전에 인터뷰에서 그 셀트리온에 제가 그 누구를 만나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어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네, 라고 했던 인전소감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신진서 선수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셀트리온의 최정 선수, 홈앤쇼핑의 김명호 선수 전반기 때 한 차례 만나서 김명호 선수가 이긴 바 있습니다. 네, 격대전적은 2승으로 김명호 선수가 앞서 있고요. 2017년도 KB 바둑리그에서 역시 만나서 김명호 선수가 그때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최정 선수 이번 시즌 6승 4패 기록 중입니다. 랭킹은 지난달보다 8계단 오른 17위에 있고요. 김명호 선수 랭킹 20위. 네, 오히려 랭킹 김명호 선수의 랭킹을 초월했어요. 최정 구단이요. 최근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김명훈 실전입니다. 4라운드 전반기 때는 1시간짜리 장고 대국에서 만났는데 이번엔 토끼 대국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대국은 이제 김명훈 실전의 100번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바뀌었네요. 그 김명훈 선수의 완벽한 반면 운영에 전반기 때는 밀렸거든요. 자, 오늘은 초반에 어떻게 흘러갈지. 자, 이곳에서 3-4함의 형태가 하나 나왔고요. 백이 바로 들어가서 역시 비슷한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여기 바로 젖혀두고 이제 끊지 않고요. 2단을 젖힌 겁니다. 그러자 그냥 끊고 여기를 호구치고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이곳 날일자를 왔습니다. 우변 모양이 참 좋네요. 네. 그 흑이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백의 이 자리가 물론 뻗어나와서 좋긴 하지만 이곳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 겁니다. 이곳은 어차피 흑이 이렇게 이 선으로 젖혀 있기 때문에 큰 집이 날 자리 아니거든요. 네. 서로요. 네, 그래서 이곳을 백에게 내어주고 이 모양을 두텁게 만든 다음에 이 자리를 오겠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모양을 좀 키워나가는 초반의 운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백은 흑이 다음에 이 정도로 오게 되면 모양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변 쪽으로 어딘가를 두긴 둬야 되는데요. 이렇게 와도 사실 여기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은 그냥 날짜로 걸쳐가는 마둑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가 협공당하면 원래 좋지 않았다는 건데 그냥 두 칸이나 아니면 이 정도로 둬서 오히려 세워졌기 때문에 이곳 모양으로만 보면 뭐 흙의 모양이 좀 지워진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까 한상훈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에서도 네.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네. 근데 이제 최정 구단의 스타일을 봐야 되는데요. 최정 구단은 또 최정 구단은 그래도 가는군요. 최정 구단이라면 조금은 좀 초반에 좀 유장하게 또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날짜로 갑니다. 혹시 이것이 이제 요즘 트렌드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두고서 뭐 협공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변으로 벌리는 자세가 백도 참 깔끔하죠. 좌우 또 네. 불편해지고요. 뭐 이렇게 두고서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고요. 근데 이렇게 둘 바에는
이곳 안 세워줄 것 같아요. 네. 그냥 협공을 하는 편이 조금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붙여서 오면 여기를 이제 귀를 살려주는 것은 좀 크고요. 뭐 늘거나 아니면 이단저치거나 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가는 작전이 유력할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역시 귀를 받아주는 것은 조금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쪽으로 압박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압박하는 방법은 두 칸이나 한칸 중에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뭐 어떤 수를 두더라도 100의 다음 수는 거의 붙여서 귀로 들어가는 선택이 될것 같고요. 네. 네, 한 칸으로 바짝 다가가네요.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김명훈 칠단은 조금 더 강력한 그 공격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뭐 예를 들어 늘게 되면 보통은 호구치는 교환을 이런 식으로 하고서 뭐 백이 단수치거나 뭐 보통 이렇게 두죠. 근데 이두 칸이 한칸더 변쪽으로 가 있으면 조금 더 압박이 덜하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야 네, 조금 더 백한테 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두는 것도 공식 대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 충분히 가능한 수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일견 보기에도 딱이 수의 중간이 되는 여기를 두고 싶죠. 그러면 이제 네. 끼우는 수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이변 쪽으로 가서 변을 좀 눌러가는 이런 작전을 구사할 때 네. 이런 식의 삭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흙이 가르지 않는다면 연결도 나중에 네. 가능하겠고요. 이한칸 뛰는 자세가 다음에 훌륭하죠. 네. 이 제가 해설한 바둑 중에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는, 이거는 저는 못 봤고요. 네. 이런 형태가 나온 거는 그 맥신베 결승, 20회 맥신베 결승 2국에서 이동훈 선수하고 신진서 선수의 대결에서 신진서 선수가 이제 흙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훈 선수의 모양에 뛰어 들어갈 때 네. 아래쪽을 가볍게 보고 이 모양이 크다고 판단되고, 예, 아. 그런 상황에서 둔 적이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두는 거는, 예, 처음 와. 봤습니다. 역시 이수에 대해서 좀 연구가 돼 있었을까요?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네, 새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자, 일단 백에 연결을 하려고 민다면 흙에 좀 젖힌다는 뜻이겠죠?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밀면 젖혀서. 이거는 뭐, 흙은 젖힐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때 이제 끊게 되면, 어차피 위에 한 점을 살릴 수는 없어요. 여기 돌파를 당하면 안 되니까요. 네. 단수치고 둘때 이겼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잡게 되면, 물론 중앙은 두텁긴 하지만 여기를 좀 크게, 특혜 수중으로, 예,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돌파 자체는 훌륭합니다. 백도 미는 것은 좀 무겁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책략을 분명 구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 붙이는 것이 있겠고, 여기를 한번 또 붙여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어디를 붙여도 뭔가 그 백의 입장에서는 좀할 만할 것 같아요. 할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는 거 아니고 이제 나를 잘라게 되면요. 흙은 네. 여기를 나와 끊겠다는 게 아니죠. 여기 나와 끊게 되면 위쪽은 끊어갈 수 있어도 백이 이곳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건너붙여서 나오게 되면 변이 자연스럽게 돌파가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흙의 실패입니다. 위쪽을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래쪽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곳을 좀 굉장히 크게 잡기 위해서 둔것 같긴 하지만 백이 직접적으로 밀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아래쪽을 좀 자연스럽게 끊기 위해서 예, 둔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놓여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뭔가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백의 입장으로서도 조금 먼 쪽에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여기서는 붙이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것도 될까요? 이런 곳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형태가 교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붙이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건잘안 보입니다. 왜냐면 다른 거둘 만한 데가 별로 없죠. 뭐 이렇게 지금도 둡니까? 근데 이 자세가 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백한테 압박이 되고 있어서 엑스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밀어도 이 흙의 위치가 꽤나 훌륭한 자리거든요. 일단 여기보단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차피 귀가 지켜져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조금 더 하기가 좋게 마련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와 있으면 이두 점에 대한 압박도 되고, 여기 당장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30초. 지금 이 순은 하나, 아닌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여덟. 붙여봤죠. 김명훈 7단의 공부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두고서 한 1분도 안 걸렸죠. 착수하기까지요. 예. 감각적으로 두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공부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정 9단이 생각을 이수를 당하고서 조금 했다는 것은 이수에 대한 대비 자체는 30초. 확실히 하나, 안 되어 있고요. 둘, 셋. 여기서부터 네. 풀어나가야겠는데요.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한 여기 교환이 되고서 그냥 평온하게 갔네요. 여기서 흙의 그냥 선택이 이렇게 궁금한데요. 네. 귀를 100이 살게 되면 이 교환이 100이 그렇게까지 손해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귀를 도려내고 살았기 때문에 100이 괜찮고요. 흙도 지금 상황에서 이거 좀 난감하네요. 셀트리온의 신진서 선수 그리고 홈앤쇼핑의 심재익 선수도 옆에서 속기대국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대국도 기대가 되는 한판이었는데, 네. 여기도 좀 돌이 좀 날라다니네요. 네, 초반에 이제 100이요. 이 100도 여기 모양 좋은 자세를 구축을 했고요. 흙이 여기 모양이 굉장히 좋죠. 지금 정확한 수순이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받은 것 같죠? 아닌가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여기가 눈목자로 돼 있을 때 여기를 두고 그게 맞나요?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30초. 하나, 그렇군요. 둘. 흙이 마지막 수로 여기네요. 이 교환이 돼 있고 흙이 여기를 둔 거네요. 네, 마지막 수로요. 흙이요. 그런데 또 붙였어요. 이 대국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붙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를 막으면 하나 들어가고 이을 때 젖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서 귀에서 살겠다는 뜻일까요? 네, 뭐 늘어주게 되면 이 미는 자리가 워낙 좋아요. 네. 그래서 늘리면 날을 자로 가서 깔끔하게 살았죠. 이제 이 장면에서 흙이 2단 젖히게 되면 이제 백은 보통은 그냥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귀의 실리가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재밌네요. 이렇게 두면 한 점을 이제 보통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흙이요. 심재익 선수가요. 지금 100번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장면에서 30초. 그냥 하나, 귀를 들어가는 건지를 좀 봐야 될것 셋, 같아요. 이 장면이죠. 넷.
뭐 귀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흙이 귀를 흙이 막는데요? 귀를 막네요. 그래서 그 베개 입장에서 변으로 한 점을 안 잡고 한칸 뛰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귀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도 그래서 귀를 지금 타이밍이 막았고요. 이제는 백이 변으로 진출을 해서 좀 안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는 역시 아까 보여주신 참고도 그대로 두었는데요. 네. 이 상황이요. 여기가 없었다면, 이 교환이 없었다면 그냥 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이요.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백이 먼저 눌러가거나 두는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김명훈 7단이 선택을 달리한 겁니다. 네. 13라운드 3경기 2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은 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의 목적은 달성을 한 거예요. 이 교환 자체는 득인지 손해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 방면으로 봐서는 조금 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하변으로 봐서는 조금 손해예요. 흑돌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팽팽하죠. 이제 흑이요. 보통은 이제 이런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30초. 하나, 이제 이곳을 막고 둘, 이렇게까지 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를 막아주게 되면 6, 백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7, 돌이 오고 8, 그러면 여기 젖히는 수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변 쪽에서 흙이 집을 좀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막아두는 교환을 안 한다는 뜻일까요? 네,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상황 봐서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치받는 것에 대한 가치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커 보이기 때문에, 예, 여기를 아끼고 싶습니다. 일단 중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기 뭐 날일자가, 예, 딱 한눈에 들어오는, 예, 절호의 자리입니다. 이제 밀어가는 것이 힘이 좋긴 한데요. 제자리걸음일 수도 있어요. 약간, 예, 30초. 약간 하나, 한칸더 가지 둘, 못한 셋, 그좀 넷, 무겁지는 다섯, 않고요. 여섯, 약간 일곱, 느리다고 해야 될까요? 여덟, 아홉. 아, 오히려 더 가네요. 더 공격적인 수입니다. 이건 날일자보다 확실히 뭐한칸더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조금 얇긴 하죠. 예를 들어 이제 당장 뭐 끊기는 거나 뭐 젖히고 이곳이 생겼으니까요. 당장에 나가는 것이 축이 되지만 이곳을 나가고 30초, 교환을 한 5, 다음에 나가면 축이 안 4, 됩니다. 3, 4. 자, 흙이 막아놓지 않은 곳을 먼저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를 넘어가서 먼저 또 하는 이유가요. 흙이 이제 이곳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보통 막는다고 한다면 네. 이제 백의 입장으로서는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 모양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이곳에서 뭔가 좀 삭감을 하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막았고요. 백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좀 무리일까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거면 돌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네.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뭔가 삭감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공격을 최대한 당하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뭔가 30초. 하나, 멀리서 삭감을 하는 거죠. 네. 흙이 계속 둘, 안쪽으로 지킨다면 다섯, 이거는 뭐 집을 내줘야 여섯, 될것 같고요. 일곱, 여덟. 조금 더 가네요. 흙도 이 백도를 차단하는
뭐 행마는 나오긴 할 텐데요. 이제 여기서 중앙을 공격적으로 둔다면 붙이는 수가 있겠고, 네. 좀 전에 둔 것 같이 한 번 더 두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 형태 되게 신기하네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왠지 어디 붙여야 예. 될 것 같은. 여기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둘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김영우나 김영우 칠단의 스타일이라면 30초 이렇게까지도 예. 네.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참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구단이요. 네. 여기를 갔으면 과연 이렇게 지켰을까요? 그래서 지켰을까요? 나늘자 형태로 이 백이 이렇게 오니까 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눈목자로 갔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았습니다. 김명훈 네. 출단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이 우상기 쪽에 들여다보는 수는 교환이 가능할까요? 아, 이곳이요? 네. 네. 여기는 안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 반대로 이제 밀 겁니다. 그래서 이 석점보다는 이 한점 쪽을 조금 두텁게 키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한점이 막상 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또 크고요. 이 석점을 끊기 위해서는 이곳을 끊어줘야 되는 아픔이 좀 있어요. 이게 자체로 따는 게 워낙 커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들여다보네요. 그건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어주는 건 흑도 싫죠. 네, 여기는 있기는 너무 싫은데요. 밀었을 때 그냥 이러고 손을 돌리나요, 또? 아. 근데 이게 득이 있습니까? 뭐 사실 뭐 아직까지 초반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예, 당연히 밀어가죠, 여기는. 초반을 좀 조심해야 돼요. 최종 구단 입장에서는 그 최근에 최종 구단이 원래 전투력이 강한 기사이긴 하지만 그 후반을 보는 바둑을 많이 두죠. 네. 바둑이 굉장히 또 부드러움까지 겸비를 해서 이런 진짜 힘이 좋은 김영훈 칠단 같은 스타일한테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틈을 안 주거든요. 계속 이제 숨쉴 틈을 안 줘요.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압박을 좀 견디기. 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최종 구단에 두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를 갔어요. 뭔가 이게 좀 이곳 들여다보고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 반발 또 하죠. 반발을 하는군요. 최종 구단이 최근에 원하는 흐름대로 김영훈 칠단이 도주질 않아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서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이건 뭐 공격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앙으로 다시 가기에는 좀 억울한데요. 이거는 의미가 아예 없죠. 네. 7, 8, 9. 여기서 초읽기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두 기사가 그 국가대표실에서는 굉장히 친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사활개 같은 것도 딱 만들어 놓고서 굉장히 또 즐겁게 예. 이제 서로 이제 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이는 이제 최종 구단이 이제 한 살 많죠. 네.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요. 바둑판 앞에서는 참 누구보다도 사나워지는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지금 김영훈 칠단이 중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장면에서 흙이 뭐 바로 씌워가는 것은 이한 점이 아직 확실하게 다섯, 여섯, 연결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일곱,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덟, 여기를 뭐 아홉. 늘거나 지금 이렇게 두죠.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바둑에서 나오죠. 숨쉴 틈을 네. 안 주잖아요. 그냥 뭐 늘거나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요. 바로 호구 예. 자세로 막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늘면 끊겠다.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막겠다. 이건 간단해요. 네. 와, 이건 백두 참 고민이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이 김명훈 선수의 기세가 좀 느껴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쪽을 선택합니다. 네, 이건 뭐 당연히 끌어가겠죠. 네.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쇼핑과 셀트리온의 경기입니다.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는 김명훈 선수 기준으로 2대 0으로 앞서 있는 상태이고요. 이두판 모두 KB리그에서 만났습니다. 네, 최정 구단의 선택은 역시 위쪽이었죠. 여기를 막히고서는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나왔고 끊었습니다. 흙은 속의 목적을 달성했고요. 대신에 흙 모양 자체도 여기를 하나 둬서 백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줬기 때문에 좋은 형태는 아닌 겁니다. 날일자로 압박을 했고요. 흙의 이수도 당연하죠. 여기 안 두게 되면 역으로 이 자리를 당해서 뭐 나와서 끊어도 이 모양 자체가 약간 무너지기 때문에 네. 괴롭습니다.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요. 네, 좀 느리긴 하지만 두터운 자리였고요. 30초. 하나, 이곳에서 둘, 확정가를 그래서 셋, 마련을 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나중에 여덟, 누가 하는 건가요? 아홉, 열, 이것도 백, 빨리 열입니다. 확정가라고 생각을 하면 교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돼 있으면 이 자리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선수대도 안에서 살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서 이 타이밍도 누가 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네. 백이 한다고 보면요. 여기가 이제 따내는 것까지는 거의 듣는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에 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내기 많이 당하죠. 네. 이렇게 받는다고 봤을 때 30초. 이곳의 하나, 집이 둘, 셋, 넷, 대략 40집 다섯, 정도 맞습니다. 여섯, 일곱, 그러면 100의 이곳이 한 12집, 여기도 10집이고요. 22집에 이 모양인데요. 뭐 바둑은 뭐 아직까지는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곳의 확정가가 크긴 하지만 백도 이 모양이 있고요. 위아래 이제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중앙 쪽에 있는 백돌들이 네.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작용을 하면 세력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게 미생이 돼서 오히려 이제 세력을 키우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끊어갔습니다. 바로 모양을 정리하는 그런 지금 정석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30초. 축이 좋다는 얘기죠. 돌이 와 하나, 있으니까요. 셋, 넷. 네, 그래서 막았습니다. 따냈고요. 여기서 이제 모양을 이제 마무리하는 있는 수를 두게 되면 무난한데요. 지금은 역시 이곳에 대한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있네요. 위쪽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변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평온하게 뒀고요. 네. 이제 온다면 이 정도였는데요. 최정 구단은 이제 여기를 끊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면 이제 뭐 다음에 또 두면 됩니다. 다른 곳을 흙이 위로 끊고 둘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죠. 다음에 날일자와 여기 씌우는 것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곳에서 조금 열버지게 되면 중앙이 좀 신경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둔 곳이 참 빛나는데요. 네.
글쎄요. 이수와 이수를 비교한다면 어려운데요. 여기 오고 보니까 역시 이수로는 30초.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런 데 그냥 붙여가도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계속 이 모양을 백 모양을 키우면서 흑 모양을 아래쪽을 좀 줄이는 네. 예. 이 자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최전구단이요. 침착하게, 예. 받아뒀고, 이것도 그냥, 뭐, 날일자로 두면서, 30초. 여기가 모양이 또 크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이것도 집 모양으로 충분히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흑이 이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백도, 여기를 다가오겠죠. 네, 서서히 최종 구단이 또 원하는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예, 지금 국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은 한 점을 더 돌봐줘야 될까요? 네, 여기는요, 당장 이곳 당하는 순간에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한 점을 공격당하지 않는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고요. 글쎄요, 지금은 사실 실리의 손해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두텁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늘면 또 밀어서요. 화병 모양도 좋아지는데요. 네, 연결을 하면서 나오게 되면 이 중앙도 약간 노려볼 수 있거든요. 네. 이곳이 아니라면 30초. 하나, 위쪽인데요. 아, 위쪽을 두네요. 이 날일자도 역시 백의 약점들을 노리고 있는 다목적인 수입니다. 다음에 여기를 선수 활용할 수 있고요. 받게 되면 이 자체로 굉장히 득을 받고 네. 여기를 뭔가 흙이 좀 빠져나왔을 때이 백이 집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참 어정쩡한 행마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네. 뜻이 많았네요. 백의 입장으로서는 흑이 이런 데를 하는 것이 좀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둬서 아예 퇴로를 막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네요. 위쪽이 좀 별게 없다고 본것 같아요. 이미 뭐 막아도 네, 집을 짓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에 봉쇄를 하게 되면 역시 두텁죠. 그렇다면 흑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나와야 될까요? 네, 뭐 나오는 것이 뭐 지금은 뭐이 날일자까지 와 있기 때문에요. 30초. 이미 지켜져 있는 형태라서 네, 충분히 좋고요. 네. 일단은 위로 갑니다. 이 교환은 되는 순간에는 당연히 득이죠. 이제 반발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둬서요. 네. 일단 받아주긴 싫은 거죠.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끊어도 다음에 붙이게 되면 이 간격 자체가 두 칸이라서 멀죠. 예, 그러면 흑도 타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바로 끊어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고요. 일단 이건 뭐 당연한 기세의 반발입니다. 30초. 흙 모양에도 좀 약점을 노리게 되고요. 네. 흙이 여기서, 예, 그렇죠. 이런 곳이 약점이 있다고 해서 뭐 이곳을 뭐 치받거나 이런 곳을 붙이거나 하게 되면 그냥 두는 수 자체가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모양이 좀 무너지고요. 백만 좀 정리가 깔끔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지금 붙여서 나오는 것도 좀 뭔가 자연스러움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예. 이게 선택을 한 수입니다. 좀 두텁게 이곳이 빠져나와 30초. 있어야 다음에 이곳을 끊기도 좀 3, 편안해지죠. 4, 5, 6, 7, 아우. 이제 최종 구단의 시간이 온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좀, 바둑 자체는 어렵긴 하지만,
약간 좀 당했거든요. 와, 공격을 좀 당했는데 여기서 네. 이제 만회를 하러 나섰습니다. 정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끊으면 끊어서 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장문을 씌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한 점이 크니까요. 좋아. 하나, 둘, 일단 흑의 부침수에 계속해서 셋, 대응해주다 보면 좀 네. 끌려다니는 바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전을 구해봅니다. 일단은 최종군단의 강타가 터졌고요. 네. 김영훈 구단이 이런 거는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일단 본인의 돌들이 끊겨서 열버지면 이제 공격하는 것은 즐기는데 본인의 돌을 타개하는 것은 이렇게 그다지 선호하진 않거든요. 네. 조금 어렵다고 볼것 같아요. 그런 거였으면 이수가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 아, 먼저 붙였어도 네. 괜찮았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뭐 서로 다섯, 갈길 가는 거는 여섯, 여기 뚫는 게 워낙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지금 김영훈 7단도 일단 끊어가는데요. 과연 이거 끊어갔을 때 흑의 대책이 있습니까? 있는 것은 입구자의 자세가 굉장히 괜찮죠. 혹으로 만들었고요. 있는 것은 뭔가 이 다음에 젖히는 자세도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를 젖혀도 뭐 두수를 연타한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수가 아주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호구를 쳤고요. 위쪽은 버틴다는 얘기예요. 네. 백은 연결을 어떤 자세로? 이제 느는 것이 있겠고요. 예, 들어갑니다. 흙은 여기를 계속 받는 겁니다. 변을 바꿔서 이곳을 견디는 거예요. 백이 이제 여기서 다음 둘때 조금 좁게 둘 것인지 아니면 넓게 둘 것인지 봐서 넓게 두면 이제 타겟에 들어가고요. 네. 좁게 두면 조금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백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흑은 여기를 잡는 것이고요. 흙이 잡는 모양도 괜찮긴 네, 하네요. 두텁죠. 30초. 네. 둘, 셋, 넷.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곳을 붙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과연 붙일? 네, 그냥 잡습니다. 붙여서 젖히고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그렇게 네, 득인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확실하게 두네요. 빈상각으로 받았습니다. 좁히죠. 이곳만 일단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흙이 깊게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뭐이 정도라고 보면 어느 정도의 그 백의 확정가는 마련이 됐습니다. 네. 뭐 대략 한 25집. 네, 25집도 두텁게 났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귀가 다섯, 비어 있죠. 여섯. 날짜로 갑니다. 33까지는 조금 과하다고 봤고요. 날짜 큰 자리죠. 네. 33을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워낙 큰 자리예요. 뭐 100도 붙여서 나와서 두게 되면 붙여서 나오게 되면 위가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서 실리로만 그래서 본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붙이고 느는 자세가 훌륭하네요. 네, 네. 그래서 한 칸으로 뒀고요. 이제는 다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크죠. 네. 백도 그렇다면 막아둬야 되나요? 이제 보통은 막는 건데요. 네. 글쎄요, 지금은 왠지 좀 느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떨까요? 지금은 예, 좋은 자리도 많고 둔다면 30초. 하나, 일단은 그래도 이 둘, 방향을 두긴 둬야 돼요. 셋, 왜냐면 여기를 안 두게 넷, 되면 다섯, 일방적으로 이 자리를 당했을 여섯, 때 몰리거든요. 일곱, 그래서 여덟. 둔다 예, 먼저 하나 하고서 그냥 이 교환이 되면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막아서요.
이거는 그래도 아래쪽을 나왔으니까 좀 득이란 얘기고요. 교환이 안 되면 흔쾌히 들여다보는 것이 조금 아프긴 하죠. 네. 흙도 당장 이곳을 들어가기에는 백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칸 정도만 그렇죠. 뛰어도 하나, 이곳이 둘, 압박을 받아요. 셋, 넷, 지금 타이밍은 다섯, 들어가기 쉽지 여섯, 않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흙은 어떻게 좀 있습니다. 연결을 할지 보는 걸까요? 네. 그냥 이렇게 두면 알기 쉽긴 한데 뭔가 백이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여기가 뭐 여기 일대와 이곳 합쳐서 백은 한 40집 정도에 50집, 55집 정도 일단 확정가를 냈고요. 50조 흙은 여기가 하나, 40집에 둘, 셋, 47에 여기 넷, 모양이죠. 이게 다섯, 50집. 이 모양이 어느 정도 집이 낫느냐가 문제고요. 삭감이 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두게 되면 집이 좀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형세는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난하게 됩니다. 이건 백도 여기 막아야 돼요. 이거는 뭐 워낙 큰 자리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 두게 되면 흙이 이곳에서 집이 어느 정도 나긴 했지만 이런 데를 또 치밭 뭐좀 당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집 자체가 네. 여기 두면 뭐 둘 30초 때 하나, 이것도 당하게 되거든요. 둘, 셋. 상변은 어느 정도로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여기가요. 뭐 무난하게 한 칸을 뗄까요? 한 칸을 뛸 수도 있고요. 네. 두 칸까지 가도 두칸 가면 뭔가 좀 30초. 불안한가요? 하나, 둘, 한 칸이 제일 무난하죠. 셋, 예. 넷. 더안 아예 아래쪽으로 가네요. 모양에 좀 약점은 없는 건가요? 괜찮을까요? 이제 여기가 붙이면 호구쳐서 이건 깔끔한데요. 문제는 네. 이런 데를 두고서 막으면 저 치고 끊는 거를 봐야 돼요. 이거 무서운데요. 근데 백도 약점이 있거든요. 이런 데 붙이면 백도 끊겨요. 30초. 하나, 이 둘, 수는 조금 위험한 수이긴 한데요. 셋, 다섯, 여섯, 일곱, 백의 약점도 여덟. 있기 때문에 지키네요. 뭐 이렇게 되면 여기 온 것이 일단은 손해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어떻게 드는 건지 좀 어렵네요. 네. 모양으로 보면 한이 정도 가서 변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요. 30초. 하나, 과연 둘, 엷은 것은 아닌 셋, 엷은 것은 아닌지 넷, 그걸 잘 봐야 돼요. 다섯, 여섯, 그만 없다면 한이 일곱, 정도로 가고 싶습니다. 여덟. 더 가요. 안쪽으로 더 가네요. 계속해서 한발좀 예상한 것보다는 더 들어가네요. 이거는 계속 뭔가 후속수단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붙이는 걸좀 보고 있죠? 젖히면 끊어서. 다음에 위로 단수 치는 것, 아래로 단수 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단수 치고 둘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당장 30초. 뚫고 하나, 나와서 둘, 위쪽이 셋, 있죠? 넷, 이렇게 받으면 다섯, 됩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조이기입니다. 근데 흙이 여기가 와 있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긴 돼요, 확실히요. 뭔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백의 입장으로서도 역습을 한번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습이 좀 쉽지 않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계속해서 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더 불편하게 만드는 네. 그런 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쉽네요. 아, 받아요. 네. 예, 왜냐면 여기 안 두게 되면 이 붙이는 것도 있고 이런 데 또 먼저 붙이는 것도 좀 백의 입장에서는 받기 좀 어렵고요. 네. 아, 컸어요. 너무 컸어요. 몇 집 정도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 자리예요. 아, 이건 진짜 크네요. 이거 사실 따내면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너무 커서요. 다음에 붙이는 것이 끝내기로 당하게 되면 흙이 진짜 눈물 나거든요. 그러면 와, 이거 도대체 몇 집짜리입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어, 지금 일단 가죠. 근데 여기가 따내져 있으면 흙이 이런 자리 돌이 오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 단수치고 붙이면 백도, 네. 여기가 이 한 집이 확실하게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 큰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또 끊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아, 일단 이 자리는 역으로 당한 게 아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도 일단 변 쪽으로 나가고 싶죠? 예. 네. 예, 네, 그 자리로 나가네요. 흙이 나가는 순간에는 계속 부담이 돼요, 이곳이요. 아, 그래도 최정구단은 이수로는 잡아뒀어야 됐을까요? 아, 뭐 여기를 먼저 오든지 해서 일단 받는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처리를 하고서 이거를 먼저 하는 흐름이 왔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좀 확실히 마지막 이것과 하나, 이것은 당했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국면은 김명훈 7단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밀었고요. 계속해서 흙도 네. 나오게 되겠죠. 이제 여기는 뭐 늘어가야 되는데요. 뭐 혹시 저 치는 것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0초. 네. 하나, 뭐 지금 둘,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저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느는 거는 이제 보통이고요. 저 쳐 가나요? 아, 됩니까? 뭐 젖힐 이유가 없다고 봤네요. 네. 이제 막아도 흙이 젖히게 되면 아, 우상기가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여기 신경 쓰여가지고요. 네. 여기를 계속 들 수가 없어요. 안 두면 끊겨서요. 이것도 괴롭죠. 마지막 하나. 아, 뭔가 이 부분에서 둘, 처리가 백이 쉽지가 않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막았습니다. 여기가요. 흙이 든다고 해도 자체로 약간 이 상태로 좀 뭐랄까요. 네. 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흙이요. 뭐 다음에 두더라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으로서는 사활만 보면 좀 여유가 있긴 하거든요. 30초. 그러면 아예 그냥 중앙을 이 두 점 쪽을 다 잡고 못 버팁니까?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작전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이제 깔끔하게 되는 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끊기는 것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게 깔끔한 네. 형태가 잘 안 나거든요. 밀었습니다. 급소인가요? 흙에게 좀 막아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막으면 이제 붙여서 끊는 것이 남아있죠. 네. 끊는 것이 남았다는 것은 한 칸 정도 띄었을 때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흙이 막지 않고
다른 응수를 한다면 30초. 하나, 글쎄요, 둘, 뭐 위쪽을 호구 셋, 치거나 위로 넷, 막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다섯. 예, 일단 막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면 이어서 귀도 못 살아 있고요. 흙이 이곳에서도 일단 젖히고 자세 좋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끊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렇다면 한발좀 물러나는 정도일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한칸 뛰었습니다. 흙이 여기 지켜야 되는 부담이 생겼죠? 30초. 자, 하나, 이제 이 부분만 좀 둘, 끝낸다면 셋, 후반전으로 넷,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변을 여덟. 한번 늘어보나요? 만만치 않은 바둑 계속되고 있고요. 김명훈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명훈 선수 손이 좀 바빠지고 있는데요. 끼우는 수도 뭐 느는 것과 좀 비슷한가요? 네, 예, 집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고요. 여기를 일단 하고 치고 받았습니다. 이건 안 네. 받게 되면 사활이 걸리게 되죠. 예, 이곳을 뒀는데요. 느는 것과 비교해서 이제 좀 확실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수는 위로 받게 되면 이어서 여기로 반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셋. 늘어도 여기로 반발하기는 그때 찔러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냥 확실하게. 여기를 도저히 안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건 진짜 끊으면 이 자체로도 굉장히 곤란하고요. 확실하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자, 이제 귀중한 선수가 흙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변 쪽을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근데 하변을 집을 짓는 걸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다 당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진짜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홉, 이거 열. 마지막 출기입니다. 아니면 흙이 아예 그냥 백한점을 잡는 건 아, 어떤가요? 이곳이요? 예. 근데 막상 중앙을 백이 나오는 게또 커요. 이런 데를 백이 역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지키긴 지켜야 될것 같아요. 이 개갈 한번 보죠. 여기가 열, 하나, 스물하나, 마지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섯, 일곱. 흙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여기가 조금 난다고 보면 흙이 85집이 넘게 나는데요? 그러면 100은요? 100집도 많이 납니다. 75집 마지막, 넘는데요? 둘, 셋, 만만치 않나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키는 게가 흙이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김명우 선수가 그 좌변 쪽에 날일자로 둔 것이 선수라면 괜찮은데요. 여기요. 네. 지금 여기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날일자는 글쎄요. 지켰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마지막 하나, 그 집을 둘, 지키면 셋, 이곳을 당하는 게 넷, 보이니까. 다섯, 여섯, 예. 일곱, 아, 이제 큰 자리로 여덟, 갔는데요. 그래도 이거 지켰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최종 구단이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냥 저는 그냥 여기 치받고 두는 걸로 그냥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걸 안쪽으로 보나요? 여기서 사는 걸 노리는 건 어땠을까요? 지금은 이게 조금 악수라서요. 마지막 하나, 이제는 폭이 좀 둘, 줄었으니까요. 예, 여기서 조금 뭔가 하기에는 네. 이미 좀 부담스럽고요. 최종구단도 승부를 걸어갈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변 쪽이 또 어느 정도 막아진 네. 것처럼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 교환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백이 두게 되면 이 흑이 올 찬스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마지막 난 하나, 다음에도 충분하죠. 둘, 셋, 지금은 여기를 넷, 받는 것도 다섯, 흑이 좀 고려를 하는 여섯, 상태거든요. 일곱. 이거 다 합니까? 이렇게 교환을 좀 빨리 하죠? 혹시 또 역으로 당하는 게 이거요? 근데 걱정이 사실 이거는 됐을까요? 위쪽과는 다르게 뭐 흙이 먼저 따내도 아무런 그게 없어서요. 네. 글쎄요. 조금 아쉬운데요. 지금 백이 여유가 있는 형세가 마지막 아니거든요. 하나, 오히려 흑이 둘, 약간 재밌어 셋, 보이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다 하고 두네요. 흙도 한껏 넓혀서 지킬 것 같은데요? 네. 최종 구단의 생각은 어차피 여기를 나와도 큰 자리가 없다는 얘기 같아요. 지켜야 된다라고 보면 여기는 뭐 혹시 또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알기 쉽게 한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저 지금 여기 살리죠. 넷, 다섯, 여기가 여섯, 이미 좀 일곱. 좀 아쉬웠어요. 이게 사실 여기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을 그냥 푹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는 게좀 이상하죠. 이렇게 두니까 이 붙이는 게 생겼습니다. 네. 막으면 이 바로 끊기는 에 거죠. 쌍립의 형태로 석점이 마지막 잡혀요. 하나, 석점이 둘, 들어가면 셋. 10집 이상 되기 때문에 크죠. 아, 그래서 이렇게 두고 호구를 치겠다는 건가요? 이곳이요. 이렇게 되면 이 약점을 당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길을 지킬 마지막 지키는 게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좀 마지막 넓은 곳이긴 한데요. 네, 백이 지금 올 수 있는 타이밍은 왔습니다. 마지막 여기를 뒀기 때문에 백의 이 집이 좀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형태가 네. 다섯, 여섯. 네, 막았고요. 옆집에 열 서른다섯 집이 조금 약합니다. 이 집은요. 이곳은 여덟 집이 났고요. 백은 예순다섯 집 정도의 확정가가 마련이 됐습니다. 흙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키는 여섯. 곳이 돌아올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요. 예. 지키면서 이곳이 흙이 거의 80집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이런 것도 백이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마지막. 그렇다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너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정리도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냥 뭐 알기 쉽게 뭐 밀고 이렇게 두는 건지,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할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 뭐 무난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어갔고요. 흙이 여기서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이곳이요. 일단은 이 끼우는 자리를 한번 당해서 있게 되면 아래쪽을 뚫리게 되죠. 그러네요. 이거 자체로 좀 당했고요. 마지막 하나. 자, 늘어서 둘, 흙이 셋, 큰 집을 둘, 완성을 둘, 했습니다. 다섯, 이 변과 여섯, 이곳 변에 걸쳐서 여덟, 예. 아홉. 어? 거기까지 막습니까? 여기 뒷맛이 괜찮나요? 또 뭐 여기 뭐 어설프게 두다가는 이런 자리를 역으로 했을 때 다음에 찝는 게 있죠. 네. 아, 근데 여기 괜찮습니까? 마지막. 일단 하나, 이런 자리는 기본적으로 둘, 끼우는 것이 좀 아파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들여다보는 거 어떻게 되죠? 들여다보는 것까지 왔어요. 일단 뭐 있는 방향은 두 군데인데요. 이곳으로 있고 싶습니다. 근데 뚫었을 때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를 나가는 것은 그냥 끊고 나가버려서 끼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위로 끊으면 맞지만.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끊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이곳을 아예 하지 않고요. 아, 붙여갑니까? 갑자기 바둑이 또 네.
뭐 이런 변화가 오호, 또 나오나요? 갑자기. 자, 일단 흙의 뜻은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를 막게 되면 이곳을 잇겠다는 얘기죠. 뚫을 때 이제 이곳이 교환이 돼 있으면 흙의 선택이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단수 치고 나가도 이 끼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되게 대책이 없습니다. 3, 4, 아, 이거는 6, 못 받을 7, 것 같은데요. 8, 네, 뚫었어요. 교환 곳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 뚫어야 되네요. 그런데 뚫는 것도 크긴 큽니다. 엄청난 자리죠. 네. 아, 이거 뭐 뚫으면 백도 끼워야 됩니까? 마지막. 이렇게 두기에는 여기 끼워 있는 자리가 너무 아파서 백도 모양은 이런 데를 끼워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수 치면 이어서 이건 약점이 있으니까요. 이거 맛보기로 하면 돼요. 여기 끼우지 못하면 좀 괴롭습니다. 뚫리는 자세가 흙이 괜찮네요. 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건 안 돼요. 하나, 여기 당하고 나면 둘, 이거 자체가 워낙 크고 여기 안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흙이 맞아. 아, 젖히는 것도 있어요. 젖히면 끊어서 끊을 때 이렇게 뚫겠다는 얘기죠. 아래쪽에서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위쪽을 좀 시원하게 뚫을 수 있어요. 네. 아, 흑의 선택이 여기서 그냥 이곳을 젖혀서 마지막 이곳을 잡고 하나, 가느냐 둘, 그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네. 다섯, 여길 여섯,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여섯, 있습니까? 여덟. 이거 되돌아가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막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젖혔고요. 끊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서로 정말 집이 크게 깨지고 또 크게 네. 생겨났습니다. 아, 이건 정밀개가를 해봐야겠네요. 뭔가 그 감각적으로는 좀 커 보이긴 하거든요. 네. 뚫린 것보다요. 뭐 뚫린 것도 굉장히 크죠. 마지막 하나, 둘. 이 교환을 하네요. 이 교환을 하게 되면 획도 뭐 늘거나 잡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아 이거 참 따내고 싶기도 한데요. 아 이거 늘어야 됩니까? 마지막 하나, 둘, 아, 셋, 그래도 따내야 되지 않습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따냈어요. 여기를 이제 백이 지금 여기를 꼭 둔다는 보장이 없군요. 아 이게 뭐 막을 수도 수 있겠네요. 있나요? 지금 이곳 두게 되면 이 날짜가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선수가 되니까요. 큰 자리예요. 이건 생각을 더 해봐야 돼요. 마지막 하나. 이거 그냥 막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아니면 뭐 입구자도 안 될까요? 네, 여기 뭐 해야 돼요. 지금 막는 게 좋은 수네요. 네. 아,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여기 막는 거 되면 이거는 백도 괜찮은데요? 마지막 하나,
흙의 집도 많이 부서졌고요. 네. 이걸 다섯, 한열집 여섯, 정도 일곱, 내면서 여덟. 뚫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흙 이제 백의집이 한열집 정도 났던 게 부서졌는데 여기서 만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에 이곳 깨진 것과 이곳에서 흙이 벌은 것, 그거를 이제 득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 이제 거기 해야 돼요. 정리합니다. 거기가 정말 큰 자리예요. 그걸 안 하면요, 역인을 먼저 당할 때 너무 괴로워요. 이걸 이으면 끊기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따내야 되고 여기도 당하고요. 여기 당하고 여기 당하니까 괴로워서 이걸 먼저 해버리면 이것도 안 당하고 그냥 깔끔하게 맞아요. 둘수 있습니다. 하나. 백도 이제 흙이 여기 막으면 손을 여기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아 다른 큰 마지막 자리가? 하나 둘셋 넷, 하변을 뭐 깨나요? 다섯 여섯 여기를 일단 둘것 일곱 같고요. 여덟 네, 그걸 해버리네요. 여기는 아 지금 다 주셨고요. 백은 뭐 당연히 이곳 해야 되는 자리고요. 이제 있습니다. 네. 흙도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네요. 네. 끈데기가 막고 난 다음에 늘면 약간 괴롭나요? 막고 치중 갈때 이렇게 단추 치면 됩니까? 마지막 하나, 막으면 단수가 선수가 둘, 돼서 셋, 이렇게 넷, 나가면 단수가 늘어났죠? 그러네요. 여섯, 일곱, 여덟. 다행인 것은 이제 일선으로 단수를 칠 수가 있어서 이거 치중을 선수를 안 당한다는 겁니다. 대변화가 일어나서 일단 마지막으로 하변이 좀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지가 여기가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정리가 안 되니까 개갈을 할 수가 없네요. 가장 알기 쉽게 끝내기를 한다고 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흙이 한 8집 정도 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부서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크게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80집 정도요. 네. 어디로 손을 돌리나 했네요. 그거는 받아야 되죠. 네. 여기를 크게 깨 들어오지 못하면 흙이 약간 재밌습니다. 역시 이 공방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난것 같지가 않아요. 예. 네. 마지막 하나,
그냥 평온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느는 걸로 했던 맞아. 거가 큰 맞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고수들의 대국은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절묘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두 선수 열심히 형세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은 다섯, 흙이 좀 재밌어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흑이 하변으로 손이 네, 돌아오겠습니다. 하변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깔끔해졌죠? 네. 자,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심재익 선수의 속기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 신진서 선수의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다시 한번 승리를 하는군요. 네. 아, 이번 시즌 12승 6패입니다. 아, 뭐, 진짜 너무 압도적이네요. 신재익 선수는 이번 시즌 특히 강자들을 많이 만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였는데요. 역시 신진서 구단의 벽이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네. 이렇게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셀트리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 남겨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대국입니다.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끝내기 한번 감상하시죠. 네, 여기를 이제 김명훈 7단이 이었고요. 한 칸을 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자 호구 쳐서 두텁게 두었고요. 이걸 나왔죠? 받았고요. 이곳은 이제 두터운 이유가 또 다음에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이렇게 받아야 되죠. 끊으면 여기서 이제 한 점을 따내게 되면 아래쪽에 석점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석점이 잡히지 않으려면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또 따내는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아픈 자리예요. 백의 입장에선. 그렇다면 끊을 때 그냥 있는 건 어떨까요? 그 수가 정수네요. 이 편이 낫네요. 그 수가 정수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도 여기가 조금 다하긴 네, 했어요. 두터운 곳이었고요. 네. 자, 상변의 흙이 밀고 막은 데까지, 그리고 이제 끊는 수를 결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프죠? 네, 끝내기가 이제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여기를 이제 치중 가고, 이 넘어가는 거 자체도 굉장히 크죠? 두텁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 흙이 역으로 두는 둘, 게큰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도 크죠. 네.
네, 이제는 여기를 두게 되면 마무리가 거의 다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집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가 이곳을 흙이 두고 이곳을 끝내기 하고 잡는 걸로 보겠습니다. 한 70석집 정도 되나요? 예, 잡는 것까지 보면. 아, 근데 여기는 이게 마지막 흑기할 수 있는 하나, 부분인가요? 둘, 일단 셋, 이런 넷, 석집 정도 보고요. 네, 여기가요? 다섯, 여섯, 일곱. 아, 아, 흑기하네요. 드네요. 와, 흑기하네요. 그냥 여기 두고서 이거 잡고서 하는 개가도 흙이 약간 예, 남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흑승이 굉장히 마지막 유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중앙을 하나 선수했고요. 여기는 뭐 낫지 않아도 뭐 수관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받았어요. 그냥 크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그렇겠네요. 흙은 이곳을 이렇게 중앙이 사실 끝내기를 정리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역으로 당할 수 있는 자리라 이걸 하는 게 정리를 하는 게 마지막 낫겠습니다. 하나, 둘. 중앙을 정리하고 이제 변을 두게 되면 네. 큰 자리는 다 주어졌죠. 아, 제가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끝내기가 됐군요. 마지막 이렇게 하고 하나, 끝내기를 이렇게 하니까 둘, 약간 달라지네요. 셋, 넷, 지금 다섯, 흙이 여섯, 여기를 일곱. 지금 둬도 이런 식으로 두고 막을 때이 형태가 다음에 백이 나간다면 이것도 수가 나는 거죠. 네. 이게 수가 나네요. 여기가 이걸 하나 안 해놓으면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냥 이곳은 약간 묘한 자리네요. 마지막 하나, 둘, 흙의 정수를 찾아야 셋, 되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중앙 여덟, 밀었고 아홉. 백은 받았습니다. 흙의 정수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혹시 뭐한집 내고 그렇게 한 해야 집을 되나요? 내는 게 조금 날것 같긴 한데 이게 나중에요. 네. 이 형태가 다 정리가 되고 여기를 나갔을 때 항상 이렇게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약간 자충이 걸릴까 봐요. 끝내기 할 때. 아, 흑돌이요? 흑돌이요. 이게 뒤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변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두 점을 잡는 게 낫겠습니다. 흙이 여기를 막았고요. 엿끝내기를 아예 뒀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라면 여기가 전체가 9집이 났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이게 넘어가는 게 그러면 넉집짜리가 됐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치신 것 두죠. 같고요. 이렇게 받고 넘어가고요. 젖히고 잡고. 따내고. 중앙 쪽 마무리 하나요? 중앙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입고 이렇게. 상변도 눈에 띄고요. 상변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하고서 두면 네, 상변 두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게가 흙이 80집 정도 나고요, 100은요. 100은 일은 한 집. 미세하지만 흙이 그래도 네. 차이가 아니긴 하지만 뒤집어질 차이는 여기를 아닌가? 이었을 때는 네. 승부가 결정이 된것 같고요. 근데 백이 여기 있는 게 물론 크긴 하지만 흙이 있기 전에 그래도 이곳을 마지막 먼저 두는 편이 하나, 어땠을까라는 둘, 생각은 듭니다. 셋. 여기가 좀더 불확실한 자리였어서요. 네. 마지막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두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좌우에서의 공방은 어땠을까요? 여기는 그냥 서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국면이 더 좁아져서, 좁혀져서 흙이 그만큼 괜찮았을까요? 근데 사실 여길 밀어서 이제 젖히는 순간에 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네. 느는 것으로도 이제 흙이 약간 재밌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굉장히 두터운 곳을 따냈습니다. 그곳을 따내면서 이 중앙에 나중에 뭐 혹시 모를 사실 뭐 상관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 백이 갈수 하는 이어지게 건, 되면 네.
뭐 생길 수도 있고요. 뭐 크기로만 보면 당연히 두 잠시만. 집이니까요. 위가 크죠. 위는 이제 이렇게 하면 자체로 따내면서 두 집이 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미세하지가 않습니다. 딱 이겨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네. 오늘 바둑은 여기 이제 중반에 이곳을 끊어서 역습을 통해서 석점을 잡았잖아요. 네. 백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큰 차이로 우세한 적이 있었는지는 좀 어렵지만 백이 바둑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처리가 조금 느슨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도 뭔가 좀 당한 느낌이고요. 흙에 좀 잽이 네.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김명훈 출단이 굉장히 좀 완벽하게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위쪽을 좀 당하고 나서는 큰 차이는 아니어도 흙이 좀 재밌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치받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여기를 너무 빨리 치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중앙 쪽에 네. 더 정리가 되고 두었어야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중앙을 깊숙하게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앙이 정리되고 이것을 마지막에 하거나 또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아예 이곳을 들어와서 변 쪽으로 삶을 도모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확률이 떨어질 마지막 것 같지는 하나, 않거든요. 그것도 둘, 셋. 승부할 만했어요. 그때 이제 최정구단의 형세 판단이 국면을 나쁘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다 어느 정도 형세는 알고 있을 거고요. 최정구단 올해 이제 마지막 대국입니다. 이 오래 반영. 갈땐 예.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올해 100판을 넘겼죠. 마지막 이대국하기 하나, 전까지 둘, 83승 19패. 셋. 예, 대단합니다. 이 대국 전까지 같은 팀의 신진서 구단하고 200골 넣더라고요. 합쳐서. 예. 신진서 구단도 이제 오늘 대국을 하면서 이제 100판에 한 판이 딱 모자라는 99판을 올해 소화를 했습니다. 성적은 79승 20패로 마무리했고요. 80%가 마지막 아주 하나, 약간 못 미치는 둘, 성적이 나왔습니다. 셋, 뭐 넷. 80%에 근접한, 예. 100판을 두는데 80%를 했다는 거는 뭐, 예, 말이 안 나오는 성적이죠. 그런 선수들 앞에 만나면 참 두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앞에 앉아본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김영훈 7단이 뭐 실력이 강하기도 하지만 최종 구단을 맞이해서 그 본인의 확고한 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최종 구단한테는 조금 불편할 어려움으로 거예요. 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국면도 전체적으로 좀뭐 시종일관 엎치락뒤치락 예, 마지막 국면이 팽팽하게 하나, 유지가 되긴 둘, 했지만 셋. 그래도 뭔가 초반부터 김영훈 그 7단의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이 최종 구단을 예,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좌변 쪽에서 최정 선수의 뭐랄까요? 이제 최정 선수의 시간이 네. 좀 있나 싶었는데 역시 간결한 마무리로 끝내기까지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최전 구단의 이런 그 최근에 후반을 도모하는 계속 이런 완급 조절 자체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김영 7단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좀그더 예전 스타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후반을 오늘 대국도 마지막 맞이했다면 하나, 둘, 승패를 더욱더 셋. 예측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아래 방면에서 패를 하는 도중에서 예, 돌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그쪽부터 먼저 짚어보죠. 그냥 띄우는 수를 말하는 걸까요? 네, 뭐 가장 무난한 이제 흐름이 되는 거죠. 김영훈 7단이 조금이라도 좋았어요. 이렇게 집이 다 굳어지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국이 홈앤쇼핑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주장인 이영구 구단이 패한 것이 결국 팀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대국은 김명훈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합니다. 최정 선수가 김명훈 선수에게는 뭔가 좀 네. 안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국으로 상대 전적 0대 3.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 3대 0이 되고요. 네, 최종 스코어는 3대 2로 셀트리온이 승리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 중위권에서 어떤 팀이 먼저 상위권으로 올라갈지가 결정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결국 셀트리온이 승리했고요. 오늘 뭐 승리의 주역들, 신진서 선수는 뭐 그래도 좀 승리를 한다고 예상을 네. 했다면, 역시 이호승 선수의 승리가 가장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의 오늘 승리의 요인은 장고 대국에서 두 판을 가져간 것이었고요. 그 3국에서 한상원 선수가 좀 유리했던 바둑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패면서 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2국에서 이호승 선수가 상대팀의 주장인 이영우 선수를 이기는 승리가 터져나오면서 셀트리온 쪽으로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승주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국에서 그 한승주 선수의 멋진 양자충의 묘수 정말 기억에 네, 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초반에 출발을 좋지 않게 해서
시종 좀 밀리는 국면이었는데요. 그곳이 뭐 한승수 선수가 제 생각에는 좀 유도하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멋진 맥점이 터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면이 조금 반전이 됐는데 그래도 한상훈 선수가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중앙 쪽에서 좀 멋진 수를 터뜨리면서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확실하게 끝낼 때 끝내지 못해서 결국 역전패를 당한 바둑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 총평 좀 네, 해주신다면요. 그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은 그 초반에 굉장히 또두 선수의 화려한 그 감각이 있었고요. 초반은 김명훈 선수가 굉장히 좀 압박을 하는 바둑이었고 그 이후에 바둑은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최정 선수가 중반 이후에 그 좌변 쪽이죠. 좌변을 끊어가면서는 약간이라도 우세함을 가져가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 이후에 김명훈 선수의 약간의 그 잽들을 허용하고 뭔가 좀 소극적인 운영에서 역전을 허용한 바둑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국은 김명훈 선수가 승리했지만 최종 스코어는 3대2로 셀트리온이 승리했습니다. 셀트리온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조한승 선수. 한동안 좀 연패가 이어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서서히 본연의 좀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어려웠었는데요. 뭐 이겨서 팀이 또 승리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조엔탑이라고 너튜브에도 많이 등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엔 좀 어떤 컨텐츠가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시간을 투자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더 많이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승구 단올 시즌 이제 다 갔죠. 올 시즌 정리하는 좀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리그에서 저번 라운드까지 4연패를 당하는 바람에 좀 저도 좀안 좋았고 팀도 성적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는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승리를 발판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곧 새해가 밝아오는데 바둑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내년 초에도 바둑 리그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호승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큰 승리 거두셨어요.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잘 이긴 것 같고요. 또 운이 좋게 이긴 게또팀 승리하고도 연관이 돼서,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오늘 대국을 이제 직접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진 못했는데요. 간략하게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집에 가서 좀더 공부를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제가 좀 나쁘게 출발했다가 다시 만만치 않아졌다가 막판 가서 역전시킨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호승 선수 그 사실 오늘 상대팀의 이영구 선수가 주장이긴 하지만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내기랑 두는 오늘의 그 대국전의 심정은 어땠나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보면 연구가 좀 앞서 나갔던 것 같고요. 지금도 쫓아가는 입장인데 그래도 잘 쫓아가서 계속 이렇게 좋은 승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승 선수도 바둑 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둑TV 계속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분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한승 선수와 이호승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두 선수 뭐 이제 승리로 이제는 최정 선수, 신진서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선수들도 이제 뒷받침해 줄수 있다는 걸 증명을 네, 해줬어요. 워낙 그 신진서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최정 선수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 셀트리온에서는 조한승 구단 그리고 오늘 이제 패하긴 했지만 삼지명인 한상훈 선수 그리고 지금 뭐 오지명 또 부진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원도 선수도 살아나게 된다면 셀트리온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순위 변동 어떻게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6승 대열로 올라서게 되고요. 아, 이제 화성시 코리오가 만약에 패한다면 그리고 이제 개인 승수 차이가 조금 생기겠는데요. 6승자가 지금 6승 팀이 세 팀이나 나왔기 때문에 개인 승수도 사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 3, 4, 5위권, 홈쇼핑도 6위긴 하지만
이 홈앤 쇼핑까지 좀 치열하게 앞으로 또 14라운드 또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3라운드 마지막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정관장 황진단. 아, 이 두 팀은 현재 4승 7패로 좀 하위권에 있는 팀인데 이 경기 승리한다면 또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잖아요. 네, 저는 마지막 라운드 줄 알았어요. 13라운드 4경기가 남아있고요. 이 사실 디펜딩 챔프랑 정관장 황진단 작년에 이 팀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좀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요. 대진은 굉장히 또 흥미롭게 붙었고 그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판은 3국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에서 최근에 6연승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진시영 선수하고 최철환 선수가 이 리턴 매치인데요. 상대 전적은 최철환 선수가 4승 3패로 앞서 있지만 네. 최근에 진시영 선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대국 정말 흥미롭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은 좀 앞쪽에 좀 주력 선수들을 배치했고 포스코 케미칼은 좀 뒤쪽으로 배치를 했네요. 네. 13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리그 이희성 해설위원 캐스터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